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다음 달 7일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.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의 전차종 전 품목으로의 확대, 운임 인상 등을 촉구하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연 뒤 다음 달 7일부터 조기 출하 물량 운송 거부에 들어갑니다.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에 끝나게 됩니다.